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죽인 사실을 말하자 그녀는 엘리야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여 네가 죽인 내 예언자들처럼 되게 하겠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기 원한다.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워서 자기 사환을 데리고 유다의 부엘세바로 도망하였다. 그는 사환을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고 하루 종일 혼자 광야로 들어가 싸리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바라며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더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그 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갑자기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하였다. 그래서 일어나 보니 이제 막 불에 구운 빵 하나와 물한 병이 머리맡에 있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신 다음 다시 누웠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일어나서 좀더 먹어라. 네가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 40일 동안 밤낮 걸어 하나님의 산인 시내 산에 도착하였다. 저거 몇년 전에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800 몇십 킬로 되는데요. 한 40일 정도 걸어야 돼요. 근데 저는 6일 정도 해서 120 킬로 정도 끝을 걸었어요. 근데 갔다 와서 그뭐 갔다 온 얘기를 좀 했더니 저희 교회에서도 뭐몇 분이 저희 링크처치 애들을 포함해서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었어요. 아, 그만큼 제가 이 뭐랄까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 어찌 됐건 근데 흥미로운 거는 제가 막 좋았다고도 얘기했지만 너무 힘들었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분 잘안 들리나 봐요. 힘들었다는 얘기는 듣지 않으시고 좋았다고만 그걸 다 들으셔서 다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그분들도 말합니다. 아, 너무 좋았다고. 근데 알아요. 그분들도 혼자만 힘든 건 싫은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거기 또 보내서 힘들게 하고 싶은 거죠. 제가 그랬거든요. 아, 근데 이, 뭐 저는 고작 6일 걸었지만,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너무너무 힘들고, 한 오후 3, 4시쯤 되면, 이제 많이, 꽤 많이 걸은 시간이거든요, 그때가. 그때 되면은 내 몸이 아닌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제가 똑바로 못 걷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목이 아프고, 발밑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 아파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몸뚱아리가. 어찌됐건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걷다 보면 그 뭐가 있는지 아세요? 택시 사인이 있어요. 전화번호 있고요. 블루라는 거죠. 아,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안 불렀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럴 때마다 저랑 같이 간 동료라 그래야 될까요?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막 힘이 돼주고 막그 짚을 수 있는 막대를 주고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하방이 그 이세벨에게 아 저기 완전당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협박 편지 보내.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근데 놀라운 건 어마어마한 기적을 바로 직전에 경험한 엘리야가요. 이세벨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지?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면서 어떻게 아직도 두려워해? 근데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적은 일어났지만 여전히 엘리야는 한 선지자에 불과하고요. 이세벨은 왕비고 야 아합은 왕이잖아요. 그 자리가 바뀐 거는 아니에요. 기적은 일어났어도. 그러니까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죠. 아무리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나를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우리 삶에도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 같지만 실제 바뀐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때는 저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간식을 셔틀을 하시죠. 예, 간식을 쏘세요. 오늘날로 치면 약간 기프티콘 느낌이 아닐까. 팍! 그리고 힘을 얻어서 또 40일을 걸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게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간식을 쏘셨을 뿐이지만 간식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라는 걸 기억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우리에게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아합은 여전히 왕이고 이세벨은 왕비입니다. 여전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했으니까요.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거,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 막 우리의 삶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너무 좋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대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마음은 그렇게 편치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그닥 좋아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 중에 지쳐 쓰러져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간식을 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시겠죠. 우리 역시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내 계획과 내 마음 편안하게 이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거 기억해서 오늘 하루를 또 걸어갈 수 있는, 또 한 주를 걸어갈 수 있는, 한 달을 견뎌낼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